예레미야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5장까지만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성경들은 그 시대적 배경, 혹은 수신자, 혹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구조를 요약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언제 주어졌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이 12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거를 분열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요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러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그래서 남북으로 갈려요. 그 남왕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721년에, 주전 721년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받고 망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나누어요. 그게 되게 보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대선지서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기선지서예요. 전기선지서란 말은 포로 이전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12권은 후기에 기록됐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성경 보면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가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포로 이전이니까요. 포로 이전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신앙, 불의, 불법이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죄에 빠지면요, 자기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불신앙, 불의.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 불신, 불법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졌어요. 말씀을 떠났죠. 우상 숭배하죠. 근데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거나 불의에 빠지면 자기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졌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나의 계획은 심판이다. 진노다.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바벨론에 팔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 남한국 유다 백성이 돌이켰잖아요. 그럼 포로 안 갔어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고생 안 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시대가 악하면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요.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66장이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쪽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쪽 부분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간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틀려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써놓으세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자신의 조국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돌로 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통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저것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룰루랄라 살아요. 이 시대야 어쨌든 간에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밥맛을 잃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영적 통증을 느끼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거기다 줄거놓읍시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남한국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다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숨겨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외견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는 안 그랬나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가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완전히 이 시대보다 더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배를 짓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이 상황을 보고 이 시대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 다음,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맨 끝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여기가 뭐냐면 40년이에요. 40년. 먼저 써놓으세요. 40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예언 활동을 합니다. 아주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날마다 울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40년을 예언 활동을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년도 얼마나 길겠어요. 4년도. 40년 동안을 그 아주 무지한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요. 꼭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중에 끝부분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이 백성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듣습니다.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 좀 그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의 가슴이
불탄 듯 하잖아요. 불타요. 예레미야의 가슴이 불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40년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2절, 3절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 기간이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2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일반적인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과 부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 같으면 버려도 12번도 더 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복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모르면 그게 불행이라니까요. 불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영적인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불행이고요. 무지예요. 무지. 사람이 무지하니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김덕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뭐 하기 전에? 복종에 짓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착산도 되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가십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거나 약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원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어디로부터? 태로부터 나를 뭐 했대요?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비록 잘 몰라가지고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는 했지만 나중에 부름받고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이미 택정을 하셨구나. 그러네. 아멘.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네.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만일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우리는 소명감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소명감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소명감이 묻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살아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 그래야 된다. 그렇게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다 우리에게 매를 대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맞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순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순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으면서도 못 보신 척, 들으셨으면서도 못 들으신 척하고 다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철이 들면 알겠지. 그래, 내가 철이 들면, 영적으로 철이 들면 알겠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앞서가시면서 다 준비하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 소명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불러주신 게 이게 거저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게 이게 무슨 내 의도입니까? 이게 내 의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언제나 수십 년, 수백 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눈에 눈물이 왜안 흐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도 부족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은요, 아주 느린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이몸 바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잘안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찬송을 매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조건도 공로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자격도 공로도 실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천국 확장을 위해서 귀한 사명들을 각각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고 어느덧 우리 가슴에 감사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실수가 많고 무지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